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모터 드라이버도 여기 있습니다. 팬 컨트롤에 보시면 H 브릿지 팬이라고 된거 있잖아요. H 브릿지 팬에 딱 들어가 보시면 딱 여기 사진이 나와 있다 그죠? L298N H 브릿지 모듈이라고 된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얘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사용하는 이 MOSFET이 두 개가 여기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OSFET 대비 모터 드라이버가 할수 있는 일은 DC 모터의 속도 제어 더하기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H 브릿지 팬 제어라는 게 이제 방향 제어까지 하겠다는 거겠죠. 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DC 모터 두 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요렇게 두고 보시면 이쪽에 블럭이 두 개, 이쪽에 블럭이 두 개가 있죠? 하나에 DC 모터 한 개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럭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10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플러스 5라고 돼 있고, 여기가 GND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핀이 여섯 개 있어요. 요핀세 개는 이 여기 있는 모터 A 거고, 요세 개는 모터 B 건데요.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N A, IN 1, IN 2. 그 다음 요거는 EN B, 순서대로 하자면 IN 3, IN 4, EN B.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B에다가 DC 모터를 연결했을 때는 요거 세 개가 아두이노에서 제어하는 핀이 되는 거고, IN3하고 IN4로 DC 모터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IN3번 핀이 하이고, IN4번 핀이 로우면 예를 들어 정방향, 반대면 역방향, 두 개가 같으면 브레이크, 요렇게 설정이 돼 있고, EMB 핀이 조금 전에 MOSFET에서 했던 속도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세 개의 핀이 필요하겠구나 되겠죠? 다만 전원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요, 과거에. 요놈 두 개의 핀을 묶어가지고 아두이노의 5V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요거 두개 연결해, 이거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외부 전원이 필요해요. 아두이노와 전혀 관련 없는 외부 그 5V, 5V, 플러스 5V, 그라운드. USB 전원이죠.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요놈 플러스에다가 딱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놈 그라운드를 요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줍니다. 외부 전원이 연결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요 그라운드 한 가닥을 더 빼가지고 요놈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줍니다. 됐죠? 그리고 IN34 모터 B 포트에다가 DC 모터 하나 지금 연결할 거고요. 그럼 요 IN34 EMB 핀에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3, 4, 5 순서로 연결하겠습니다. IN3에 D3번, IN4에 D4번, EMB 핀에 D5번. 됐죠? 요 아래쪽에 보면 디렉션이라고 된 것도 딱 누르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집 ESP 그 8266 PWM 그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죠. 눈치껏 봤을 때 얘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좀 변조를 하면 될것 같냐면 여기 아웃풋이라고 된게 하나의 저 PWM 핀을 정의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플랫폼을 ESP8266으로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포워드 핀하고 리저브 핀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포워드 핀하고 리저브 핀하고 사실 방향은 관계없는 거예요. DC 모터 자체가 지금 극성이 없잖아요. 요렇게 연결하나, 요렇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현재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 핀을 IN3이라고 그냥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요 핀을 IN3번 핀, 요 핀을 IN4번 핀이라 했을 때, IN3번 핀을 제가 D3에 연결해 놨, 맞나? 맞죠? D3에 연결해 놨거든요. 그거 GPIO 번호가 5번이고, GPIO 번호가 4번이죠. 이렇게 딱 써두면 되겠고. 그
그 다음 보시면 더 가지고 올거 있죠? 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모드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 두 개가 이제 얘들이 되는 거죠. 요게 얘고, 요게 얘고. My pen. Enable 핀이 주석이 되어 있네요. Enable 핀도 걸어줘야 되겠죠. 얘네 두 개는 플랫폼이 GPIO고, 하나 더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4. 그리고 PWM이 연결되어 있는 핀의 GPIO는 14번입니다. 14번. 요거는 EMB. 디지털 34. 얘 5고, 얘는 D4고, 얘는 D3인 상황이죠.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하면 살짝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아웃풋이라는 이 컴포넌트에 내가 연결한 핀을 정의를 하고, 그 핀을 여기다가 안에 줄줄줄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빼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핀을 정의한 다음에 그 핀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가 돼야 되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죠. 된 거겠죠? 아, 방향하고도 나오네요. 일단 한번 그러면 눌러보는 겁니다. 일단. 아,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서, 그죠? 보이나요? 방향 바뀌는 거. 아, 잘 되네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죠? 제 손가락 탁탁 튕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확실하죠? 속도 줄어들고 방향 바꾸면. 아, 요거는 최소 그게 있습니다. 최소 값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잘 되죠? 끄기.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여기 있는 모터 드라이버예요. L298N. 잘 되는 거예요. 모스펫은 IRF 520.